삼치가 진짜 몸땡이만 합니다. 진짜 너무 커갖고. 자, 충주 휴게소에 들어왔어요. 단골 횟집에 가서 제 아이스박스를 다 꺼내서 대삼치도 손질 좀 해달라고 부탁드리고, 제 가게 홍보도 좀 해드리고, 광어도 뭐 회를 뜯은 토막을 해서 뭐 손질을 하든, 네. 그걸 집으로 가져가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집에 비린내가 진동을 하기 때문에. 이모, 어? 저 낚시해갖고 왔는데 지금 실방 중이에요. 어? 실방 중이야, 실방 중. 어, 누가? 아? 여기다 인사하셔. 아, 우리 사모님이세요. 네, 안녕하세요. 뭘 낚시해 왔는데? 방어하고 어. 대삼치. 어디서? 차에 실려 있는데 어. 손질 좀 해주시면. 어, 갖고 와요. 근데 대삼치가 커. 어? 2만원. 삼치? 네, 삼치. 근데 그거 제가 잡았지. 낚시해 놓고 또 하나 갖고 싶어요. 박스, 아이스박스 3개에 담겨져 있는데 어. 여기 지금 시청자들이 하도 궁금하다 그래갖고 어? 들고 와요. 들고 와요. 차에서 꺼내올게. 네. 작은 거랑 두 마리 들어. 여기. 거기서 얼음에 재워주시더라고요. 그럼 다리꼬리 잘라가지고. 삼치, 삼치. 아우, 저 배에서 질질 끌려다녔어요. 근데 저것도 작은 거야. 배에서 더 큰 거 잡는 사람들도 봤어요. 여러분, 여기가 그 덕경에 파로장군이죠? 파로장군 횟집인데 우리 사장님, 사모님이 너무 잘해주셔. 우리 사장님 인사 한번. 이렇게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지금 그냥 태우고 계세요. 네, 방송, 네. 어, 여기 들어왔죠. 어차피 피를 끌어가지고 이제. 맛있어, 이거. 네. 우리는 설 정도로 왔는데. 진짜, 얼마만 끌어가지고. 나중에 12월달쯤 되면 전로 하라고 사람들이 하던데, 그래서 여기서 모임 한번 가질 것 같아요. 뭐 군대 회관에 제가 군인으로서 군대 회관에서 하자는 얘기도 있고, 뭐 그렇게 해도 일차로 군대에 가도 인사 올 수도 있고. 삼치에는 구조 없잖아. 그렇지. 이 곳. 아, 그런데. 식당이라도. 네. 이거 먹을 때 엄청 먹었다. 그거 하나 사다가 했던 것도 맛있어. 와, 이거 맛있다. 아, 이거 이거 반에서 못 먹어. 아, 이거 엄청 고소한데요? 고소하고 이게 네. 맛있다니까. 이거 쌀도 쉬워. 파리 좀 불러서 연해가지고. 네. 그때 몇 개서? 네. 어차피 뿔을 떠는 저거 한 거니까 나중에 회로 썰어서 먹다가 막 소금 쳐가지고 구워 먹을 수 있고. 뭐 연구가 다양하니까.
뭐 조림 해 먹을까 그냥. 와 그래도 다행이다. 많이 안 바쁘실 때 그래도 와서. 이건 저건 그냥 구워 먹을까? 소막 쳐가지고. 네, 그러니까 이건 뭐 그냥 소막 쳐서 구워 먹으면 될까? 뭐 조림 해 먹을까? 이렇게 할까? 네. 네네네네 반포 떠서 뭐 이게 재미는 있는데 와 힘이 너무 들더라고 체력이 생각도 큰 거로 힘이 열리거든 이거 큰 거 잡히다가 이거 잡히니까 이건 그냥 뭐 그냥 올라가더라고 이거 줄 때 있는가 이거? 네? 네? 뭐 어떤 선물할 때 있는가? 이거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까? 아니 왜냐면 선물할 때 있으면은 네. 그리고 안 되면 한 마리 매야 이거 만원 맞 맞으면 그게 네 그러니까 갑자기 한가해 졌는데 제가 오는 바람에 그냥 아니 네? 아 그런가 봐 네 맞아 너 하나씩 명령 전달 갔다가 네네 이거 또 소주 한주 되겠네 하나씩 없네 됐다 이거 방어는 그냥 토막 쳐가지고 들고 가서 뚫어 먹게 그냥 문어 갖고 그래 되자 우리 아이프가 뚫어 먹으면 잘 먹어 아니 거기서 목걸이를 이렇게 만들어줬잖아 응? 거기서 목걸이를 이렇게 낭만 중이야 그럼 잘 됐어 네 그러니까 어떤 걸로? 네. 네네. 네네네. 맞아요. 이제 뭐 손질 다 해결했으니까 우리 와이프가 뭐 필요한 데 있으면 좀 주고 나눠주고 같이 먹지 마. 네, 나눠 먹어. 이거 다 어떻게 할 거야? 네. 아, 참치 갈비 또 있잖아요. 근데 그건 할머니들이 배 딱 낚싯배 나오니까 기다리고 계시더라고. 손질 다 해주면 이제 돈 받고 손질 하는 할머니들이. 그래서 작은 낚시들은 다 머리끌 자르고 손질 다 해가지고 부위용으로 손질 해가지고 주셨는데 이거 시간 없으니까 그냥 이거 아니 뭐 열 마리에 얼마 이렇게 해가지고 그럼 그거 맞는 대가 네 요거랑 뭐 같이 담아도 되고 아니 바로 대가 가지고 아 이 카메라 때문에 이 사장님이 직접 다 하셔서 너무 죄송하네 네? 너무 죄송해 아 사장님 영상 나가면 왜 이렇게 사장님 친절하시냐고 막 얘기 나오거든요 아 그러니까 여기 제가 단골집이에요 아 정리는 도저히 오늘은 못합니다 아니 이 차에 있는 거 이거 다 올리려면 이건 일이라서 넌 되고 그런 거 아니네 네 지금 트렁크도 꽉 찼어요 트렁크 네 작은 박스를 먼저 올려야 될 것 같아 네 제가 네. 와 어시장도 아니고 완전 감사하죠 그래도
뭐야? 빨리 저 맛있는 거는 못 해드려도. 그리고 아니 인사 한번 해주세요. 여기 다들 다 오셨는데 많이 애용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많이 좀 애용해주시고. 법정동 화로장군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선생님 고마워요.